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엿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지금 약간 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방향성 잡기도 어렵고, 투자 방향도 개인 투자자분들 잡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약간 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곤 있어요. 네. 조금. 쥐꼬리만큼.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9일째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일단 보통 이제, 지금 증시의 화두가 테이퍼링, 뭐 인플레이션, 이런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죠. 자, 보통 이제 미국에서 달러 약세가 되면은 이머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신흥국 증시가 크게 올라야 됩니다만,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외인들이 9일째 매도를 했던 이유는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그리고 작년 코로나 이전에 외인 매도세랑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도하고 있는 섹터가 어느 쪽인가? 그것이 좀, 투자를 좀 꺼려지는 쪽이죠. 한국 시장에서 집중 매도가 나오는 것이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정도 반도체 업종에 이미 좀 선반영된 섹터고, 이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외인 기관이 과연 더 끌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세 시총 대형 상위주 넘버 원, 투를 좀 팔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대안이 될수 있는 섹터라든지 업종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테이퍼링을 앞두고 지분율이 54% 뭐 갖고 있는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더살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쪼개서 우리나라 시총의 30%나 되는 것들을 쪼개서 다른 쪽 섹터로 들어간다면 그쪽은 이제 풍선효과죠.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이 올라가는 효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뭐 음식료 업종, 이런 거를 좀 그쵸. 말씀드렸어요. 음식료 업종 뭐 이런 것들도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뭐 엔터주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장에 좀 가격은 높지만 총 대장주인 섹터를 보면은 해운업이 그쵸.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직은 시장의 대장주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아직은 비중을 갖지 않은 이쪽을 살펴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역시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는 해운주나 뭐 해운업종, 조선업종 이쪽을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해운업종 하면 또 우리 명승사 전문가님 HMM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오늘도 어제도 저 외인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게 들어왔고, 네. 이제 얼마까지 갈 거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에 매수했냐겠죠. 그쵸.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뭐 허리 좀온것 같다. 그때는 뭐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이제 개인 투자자 보기에는 너무 높은 산과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치면은 차트를 그려보면은 그런 차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HMM의 차트가 좀 높긴 하지만 오히려 수급적으로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5만 원을 돌파하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화가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화가기. 조정 때. 부담이 되니까. 자, 그리고 확률적으로 지금까지 샀던 분들이 다 수익이라면 내가 샀을 때 해필이면은 꼭 수익 확률이 확률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통계로는 뭐 아직은 높죠. 0%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비중 한5% 정도는 조정 시에는 관심을 둬서 한번 HMM을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해운주 중에 HMM을 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 뭐 조금씩 눌릴 때는 담아가는 전략 괜찮다. 여전히 HMM 해운업종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 명승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을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